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200여 개의 생수들 중에서 단연코 1등은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삼다수입니다. 1998년 처음 출시된 이후 6개월 만에 매출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이를 계속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삼다수 한번 안 사 먹어본 사람 드물 만큼 삼다수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데요. 이렇게나 유명한 삼다수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 한국은 자국민에게 생수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외국인들이 서울의 수돗물을 마셨다가 탈이 나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들에게만 생수를 파는 걸 일시적으로 허락했죠. 하지만 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이 1994년 생수 판매 금지가 국민들의 깨끗한 물 마실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의했고, 결국 1995년부터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생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부터 제주도의 맑은 물도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부터 대한항공에서 제주도의 물로 생수를 만들어 기내에서 제공했고 반응이 좋았던 역사가 있었죠. 이 점에서 착안해 199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지하 420m에서 지하수를 뽑아올려 생수 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카드뮴 등의 몸에 해로운 성분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맑은 이미지답게 물도 깔끔했던 겁니다. 농심은 1998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첫 독점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며 이 맑은 물에 삼다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주도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운 마케팅 효과로 출시 1년도 안 돼 삼다수는 생수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죠. 이후 삼다수가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자 제주개발공사는 한마디 협의 없이 2012년 돌연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농심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덕분에 양측은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끝내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죠. 이후 2012년 농심이 떠난 자리는 광동제약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삼다수 독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당시 제주공사는 비소매 그리고 업소용과 소매용으로 삼다수 판매권을 분할해 입찰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광동제약은 소매용 분야에서 재입찰을 따내기는 했지만 비소매와 업소용 판매권을 LG생활건강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는 두 회사가 나눠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에도 삼다수는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수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 계속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이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품질 관리를 해서인지 판매된 삼다수의 양만 해도 수영장 수천 개를 너끈히 채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다수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물맛이 좋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도 없이 존재하는 천연 필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준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출발해 18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화산 송이를 통과해 해안가에서 나오는 용천수가 삼다수의 수원지인데, 이 수십 겹의 화산 안반층이 일종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한 겁니다. 프랑스의 명품 생수로 불리는 에비앙도 그 물 한번 먹으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 물은 기다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 아닐까 하네요. 일반적인 생수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다수는 유통기한이 2년입니다. 국내에서 유통기한이 2년인 대표적인 생수는 삼다수, 그리고 농심에서 내놓는 백산수가 있습니다. 삼다수 하면 파란색과 노란색, 초록색이 떠오릅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화산 분화구가 그려진 라벨은 고유상표로 등록되어 있죠. 아쉽게도 앞으로는 라벨이 없는 물병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어서 예전처럼 쉽게 보긴 힘들 것 같네요. 삼다수 물병 라벨에 그려졌던 이 그림, 무심결에 지나쳤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 화산 분화구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한라산입니다. 제주도의 맑은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 그림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과거 삼다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의 탄산수나 생수들처럼 어마무시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다수 하면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요. 그 이미지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 40%가 넘던 점유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산다 수축은 위기를 느끼고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나 1+1 할인 판매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할 때나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금이나 삼다수가 잘 팔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삼다수라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 생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삼다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다수는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삼다수가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